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냐고, 당신과 나의 감성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항상 혼자가 편한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수많은 감정의 편린 속에서 혼자라는 감정에 익숙해져 그냥 그게 나의 삶이려거니 하고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아직 세상 물정은 모르던 초등학교 시절, 산속에 절에 살면서 철저하게 혼자 살아가야 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절에서 한 시간 넘게 걸리는 등하굣길을 걸어야 하는 일은 어둠이 내리기도 전에 어둑해지는 산길에서 지독한 고요함과 혹독한 외로움, 그리고 원망에 수없이 울고 울어 눈에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나 자신과 싸워야 했다. 이때 많이 울어서일까? 지금은 수시로 안약을 넣지 않으면 눈이 메말라 아프다.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르며 무서움을 떨쳐버리려고도 했다.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으면 잠을 청할 수가 없던 시절, 그렇게 살아오던 나에게 어느 날 스님으로부터 필름도 없는 카메라 하나를 선물받게 되었다.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는 필름 없는 카메라였지만, 두렵게만 보이던 넓은 세상에서 뷰파인더 안에 나의 눈을 대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었다. 외롭지 않았다. 흐르던 눈물도 멈추고 지독한 원망도 사라졌다. 이후 나는 카메라의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길을 다녔다. 오직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한 달이 지났을까? 다시 나에게 스님은 필름 한 통을 건네주었다. 단 몇 장만을 찍을 수 있는 필름 한 통. 나에게 주어진 몇 장의 선택. 무엇을 담을까? 일주일 넘도록 사진 한 장을 담아내지 못했다. 어느 날 절로 돌아가는 길가 개울에 잠시 멈추어 섰다. 나스한 햇살에 금빛으로 빛나는 물결의 이끌림에 찾아가니 개울가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미소를 머금은 천진난만한 내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이 나의 첫 카메라로 담은 첫 사진이었다.